안녕하세요, 아쌤입니다. 오늘은 적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moderately, appropriately, suitably, adequately 이런 말들이 있네요. 요 중에서 오늘은 moderately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좀 적당히 넣으세요. Easy on the salt. 이거는 moderately를 안 썼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e drinks only moderately는 그저 적당히 술을 마신다. 예문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moderately가 가장 많이 나와요. moderately, appropriately, suitably, adequately, adequately 전부 적당히인데 그 중에서 moderately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moderately를 쓰는 것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I'm a moderate drinker. 나는 술을 적당히 마시는 편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예문을 찾아보면 Alcohol should only ever be taken in moderation. 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예문을 하나 뽑아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rinks only moderately. 이 단어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어입니다. Il ne boit que modérément. Il ne boit que modérément. 자, 일은 이제 그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 boit는요 마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프랑스어는 그 부정형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지금 drinks only인데 부정형으로 나와서 느끼가 이게 only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느끼하게 되면 only에 해당하는 거지. Il ne boit que modérém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Il ne boit que modéré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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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가겠습니다. Bebe sole moderamente. Bebe sole moderamente. 자, 여기 스페인어에서는 주어가 빠져있죠, 항상. 그래서 베베가 그 히에 대한 동사 변형이 되겠습니다. 솔로는 올리가 되겠죠. Bebe solo moderadamente. Bebe solo moderadamente. Bebe solo moderadamente. Bebe solo moderadamente. 네,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삐아뚜미리나 이렇게 되는데 삐아뚜미리나. 자, 여기서는 삐아뜨가 마시다가 삐아뜨인데 주어가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스페인어에서는 주어가 빠지잖아요. 근데 러시아어에서도 주어가 이렇게 가끔 빠지나 봐요. 삐아뚜미리나. 우미리나가 마저리가 되는 거고요. 삐아뜨가 이제 마시다에 되는 거예요. 삐아뚜미리나. 근데 올리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올리가 똘까인데 왜 똘까가 빠져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어도 미르나. T 발음이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안 들린 건지 아니면은 이어도 미르나. 이어뚜미리나 이렇게 들리는데 P가 지금 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스라부 비아티드는 파컷. 예스라부 비아티드는 파컷.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요. 중국어 따지 수드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따지 수드 인주가 이제 음주죠. 음주를 정도권 마신다 이거지. 따지가 지 이거는 사성이 아직도 제가 이걸 마스터를 안 됐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 읽기가 힘들겠습니다. 어려워요. 他只适度饮酒.他只适度饮酒. 다지시도닝주. 他只适度饮酒. 다지시도닝주. 他只适度饮酒. 닝지요? 주로나 발음 게 주인지 닝주어가 되나? 닝주어. 인조 他只适度饮酒. 다제시도 인조. 자, 그다음에 한국어 사투리 일본어죠. 가레와 택키도니시까? 이 시까라는 니시까라는 말이 온리가 되겠습니다. 노미마스가 이게 마시다인데 노마나이 마시지 않다라고 그 부정형으로 나왔네요.
뭐뭐 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식과 나이가 되면 이게 물리에 해당하는 거게 되죠. 그래서 가레와 데키도니 시카 노마나이. 가레와 데키도니 시카 노마나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은 뭐 이탈리아어나 포르투갈어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